본 동영상은 흔히 말하는 구두상골 이분의 발인데요. 오른발인데요. 이렇게 안쪽 복숭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안쪽 복숭뼈의 하방의 앞에 전방증이 여기가 뼈가 튀어나온 분도 있고 안 튀어나온 분도 있는데 여기가 계속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발적으로 하루 이틀 아프고 뭐 한 달 아프고 그래서는 수술을 하지는 않고요. 여기가 운동할 때마다 아니면 여행할 때마다 아니면 등산할 때마다 이제 아프신 분들 그것 때문에 좀 오랜 시간 장기간 괴로워하신 분들은 수술적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추상골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따져도 한 15% 정도에서는 있어요. 그래서 평생 있는지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대부분은 안 아파요. 근데 이제 평발이 동반되는 경우는 좀 더 빈번하지만 어쨌든 종종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꽉 끼는 신분 군화 같은 거 신는 분들이 조금 더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한테 자주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한참 성장기 때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때쯤 증상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발적인 증상은 치료의 대상, 수술의 대상은 아닌데 한 번 발생하면 오랜 기간 아프거나 또 오랜 기간, 1년, 2년, 3년 오랜 기간 통증이 있었던 분들은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국에는 이 뼈를 오른발이 이 뼈를 튀어나온 뼈를 깎아내는 건데요. 보시면 진단 부주상골이 우측인지 좌측인지 양측인지 그래서 어느 쪽을 수술할지를 결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동반된 질환이 있으면 같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CT를 이거는 발바닥에서 찍은 건데요.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랑 연결이 덜 된 이 작은 뼈 요 사이에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 큰 뼈 튀어나온 뼈가 신발에 눌려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빈번치 않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떼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절제를 해서 전체를 떼냅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붙냐면 후경골건이라는 우리 몸에서 발바닥으로 이렇게 발을 발바닥 내측으로 이렇게 꺾는 이런 힘을 작용하는 후경골건이라는 게 붙어요. 아킬레스건보다는 약하지만 이렇게 하는데 가장 강력한 안으로 꺾는데 가장 강력한 힘줄이 붙는데 그거를 이 뼈를 떼내고 다시 그 힘줄을 붙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힘줄을 다시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이쪽 발을 디디면 안 돼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반기부스가 됐든 통기부스가 됐든 가능하면 이런 자세로 약간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발바닥 발이 약간 발바닥 쪽으로 그리고 발이 약간 안쪽으로 해서 후경골건이 막 당겨지지 않는 자세로 반기부스가 됐던 통기부스가 됐던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기간은 한 달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후경골건을 이 뼈에다 부착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그 부착시킨 게 잘 아물게 하기 위해서 같은 목적이죠. 한 달 동안은 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경우에는 이게 1cm, 2cm니까 엄청 큰 거죠. 엄지손톱보다 더 큰 그런 뼈를 떼내고, 잘라내고, 여기다가 이제 후경골건을 붙이는 거죠. 이 사진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해서 쭉 해서 후경골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부주상골이 왜 수술해야 되는 이유와, 수술이 필요한 사람과, 그리고 어떻게 수술하는가, 어떤 수술을 하는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술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수술 과정을 설명드리는 것이고 수술실 내에서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주상골의 수술 과정은 피부 절개를 족관절 내과와 부주상골 주위로 곡선형 피부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내과 아래 여기에서 이렇게 피부 절개를 합니다. 이렇게 요만큼 한 5cm 내외로 피부 절개를 하고요. 근데 우리 몸의 모든 수술 부위, 피부 절개 부위는 수술 후에 절개 흉터와 그 주위에 감각 이상, 감각저하가 어느 정도 남는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지나면 우리 몸에서 적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피부 아래 조직이랑 겉막
그리고 주상골, 아까 되게 뼈죠, 그 부골, 그거를 주상골 골막을 박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발바닥을 구부러 이렇게 하는 힘줄이 후 경골건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부처상골 부착 부위에서 이 건을 박리를 합니다. 즉 여기에 힘줄이 부착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힘줄을 떼고 얘를 뼈를 깎아서 제거하는 거죠. 그게 부주상골 제거 및 돌출된 주상골의 골 절제술을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부주상골은 얘고 이 작은 뼈, 돌출될 정상 주상골은 요 부위입니다. 요 부위. 그래서 부주상골도 제거해야 되지만 정상 주상골이 이렇게 크게 튀어나왔다면 이것도 제거를 해야 수술 후에 환자의 만족도가 좋습니다. 이게 주상골이라는 이유는 이게 배주자거든요. 그래서 배처럼 생겼다고 해서 뒤집어진 배예요. 그래서 주상골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상골에 봉합사 골 터널을 만들어서 봉합사를 이용하여 후 경골근을 주상골에 봉합합니다. 또는 앵커라는 그 박는 나사못이 있거든요. 이런 곳을 이용하여 후 경골근을 주상골에 봉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얘를 이렇게 뼈를 잘랐어요. 자른 뼈에다가 이 후 경골근을 딱 갖다 붙인다고 얘가 붙진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딱 붙인 다음에 떨어지지 않게 꿰매야 돼요. 꾸며야 돼. 근데 이 힘줄을 뼈에 어떻게 꾸며요? 그래서 뼈에다 구멍을 뚫어서 구멍을 통해서 실로 또는 못으로 흡수성 못이나 그런 걸로 이 힘줄이 뼈에 딱 붙어 있게. 그래서 나중에 유착이 되게 이렇게 하는 수술을 하는데 그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주상골의 봉합사 골 터널을 만들어서 이 봉합사를 이용하여 후 경골건 힘줄을 주상골에 봉합한다라는 게 이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이 끝나서 골막을 봉합을 하고 돕는 골막, 건막도 봉합하고 그 다음 피부 아래 조직도 봉합하고 차례로 그 다음에 피부를 나일론이나 의료용 테이프 또는 본드로 봉합을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약 4주에서 6주간 단아지 반깁스나 통깁스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6주까지도 여기가 설명이 되는데 보통 한 4주 정도 합니다. 이렇게 통깁스를 하셔도 되고 반깁스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수술 후 약 4주간은 체중 부하 금지입니다. 그 이유도 말씀드렸어요. 왜? 후 경골건이를 이 뼈에다 부착한 다음에 잘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딛지 말라는 겁니다. 수술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데 막 딛고 떼다니고 그러면 애써 붙여놓은 후 경골건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 발목을 구부리는 힘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젖히는 힘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통증이 잔존할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조기 보행시, 즉 일찍 걸을 때 후 경골건 봉합사가 뜯어질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재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4주에서 6주 동안은 목발이나 무릎 자전거, 무릎으로 이제 킥보드처럼 무릎으로 타는 킥보드가 있어요. 이런 거 사용을 추천합니다. 즉 어쨌든 수술하면 한 달간은 좀 불편은 해요. 목발 보형을 하거나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통깁스 감을 때는 발목의 위치가 일반적인 통깁스 위치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어요. 즉 일반적으로 발목에 통깁스 한다 그러면 이 자세로 해요. 딱 90도. 이것도 앞에서도 정면 보게. 근데 이 부주상골 수술하면 약간 아래로, 그리고 정면에서 약간 안으로, 아래로 접혀지게. 약간 이상하지, 모양이. 예. 왜냐면 이 후 경골건을 주상골에 붙인다고 했는데 이 붙인 힘줄이 당겨지지 않고 거기에 힘을 최소한을 받는 자세로 이렇게 해서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야지 안 뜯어지니까. 불편하시더라도 한 달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기타 다른 추가적인 수술이 동반될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드릴 거고요. 참고로 이런 부주상골에 치료하는 방법이라든가 진단, 원인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환자분들 설명을 위해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의사용으로는 수술하는 방법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보시면 약간 좀 썩 보기 좋지는 않을 거예요. 환자분들은 좀 놀랄 수도 있으니까 수술하는 장면이.